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은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아주 쉬운 패턴을 떠볼 거예요. 자, 아주 쉽다라고 하면 또 이제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뭐가 쉬워? 이거 어려운데. 그런데 좀 뭔가 심플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옷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두 개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개를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디자인은 목을 좀 넉넉하게 펴서 그냥 오늘은 지퍼도 없어 그냥 쑥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돼서 목 부분을 시원하게 앞판 뒤판 시원하게 팠어요. 자, 소매 부분까지 셔링을 잡았어. 근데 소매 부분이 레글런으로 떴어요. 레글런으로 뜨면서 셔링을 잡았어요. 오늘은 두 편을 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서 뒷부분만 떴어요. 뒷부분만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라서 벌리는 것만 잘하시면 얘는 끝나요. 그냥 뭐 없어요. 자, 요 디자인이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그냥 입으면 뭔가 잠옷처럼 뭔가가 이상한데 여기다 벨트를 하나 이렇게 살짝 하잖아요. 와우, 볼륨감 짱. 여기 벨트를 딱 해놓자. 그럼 날씬해 보이면서 볼륨감도 있고 팔살도 살짝 가려져서 좋아요. 한여름에 진짜 린넨으로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입으면 너무 예뻐. 그러니까 만들기가 쉽다니까요. 목 부분은 바이어스 처리, 그러니까 나빠 처리도 가능하죠. 바이어스 처리를 했고요. 셔링을 쭉 목까지 잡아가지고 잡았고 끝! 없어요. 요 첫 번째 디자인은 진짜 셔링만 딱 잡고 바이어스 처리를 하면 끝나요. 끝부분 말아봤고 밑단 말아보시면 돼요. 주머니 하나 넣고 싶다 그러면 사이드 주머니 넣어주시면 되고 벨트를 하나, 가죽 벨트 같은 경우 하나 딱 차여주세요. 이렇게 와우, 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어린 친구가 입었는데 굉장히 예뻐요. 너무 예뻐. 근데 편한데. 그리고 요 옷 입고 막 일본도 가가지고 막 사진 촬영해서 보내줬는데 너무 편하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디자인이 요 레귤러 셔링 원피스였어요. 두 번째 디자인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옷은 민소매라고 하죠. 민소매인데 허리 부분에 여러분들 D링으로 제가 요 근래 몇 번 했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그냥 D링으로 풀면 좀 넉넉한 박스핏이 되는데 D링으로 살짝 허리를 조여주니 너무 날씬해요. 이렇게 제가 날씬했네요 라고 해서 양쪽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날씬해요. 자,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이 옷은 프리센스 라인 잡았는데 프리센스 라인 어려워요. 그래서 다트로만 처리를 할 거예요. 다트만 처리를 하는데 조금 이따가 패턴 보시면 알겠지만 다트를 처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부분 붕 뜨는 부분이 다 없이 딱 맞게 그 목 부분도 딱 몸에 맞게 이렇게 숙였는데도 몸에 맞아. 그 뜨는 방법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뒷부분도 그러니까 뒷부분에 지퍼를 넣었어요. 지퍼를 넣어서 머리가 쉽게 들어가게끔 했는데 아, 지퍼 다는 거 나 어려운데? 라고 하신 분들 목을 넉넉히 파세요. 제가 패턴 뜰 때 그 목둘레 체크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목 파시면 돼요. D링 넣고 겉에다가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끊어져 있거든요. 허리 끊어가지고 그 시접만 위로 꺾어서 한번 박아주시면 D링 넣어주시면 고무줄 넣어주시면 끝. 자, 목 부분이랑 암홀 부분은 인바이어스 처리를 했어요. 에이? 인바이어스가 뭐죠? 자, 인바이어스가 뭐죠? 라고 딱 물어보니까 바이어스 친구예요. 바이어스는 뭐죠? 자, 인바이어스는 바이어스로 3cm 정도를 쭉 잘라요. 그리고 겉에서 한번 같이 목이랑 같이 박아줘요. 자, 여기서 박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땡기면서 박아줘야지만 여기 부분이 울지 않고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간 다음에 접어가지고 다시 간격에 맞춰서 스티치를 한번 더 때려주는 게 인바이어스예요. 자, 바이어스 처리를 하고 랍바라고 처리를 하는 부분은 아까 검정 거 우리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은 바이어스 처리를 했고 얘는 인바이어스 처리로 깔끔하게끔 겉에서 스티치만 나오는 거고 바이어스는 그냥 터널로 이렇게 한 바퀴 말아 박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 끝나요. 주머니 없으니까 심심하더라고요. 핸드폰 넣을 때도 없고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이 원단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나일론 소재라서 약간 바삭바삭한 거, 이거 너무 요 원단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아. 요 원단이 처음에는 요 원단이 너무 촌스러운데 이분이 이 원단을 딱 판다. 촌스러워서 요 원단을 뭘 만들어? 그리고 한번 얘를 만들었더니 너무 예뻐. 요 원단 색깔이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요거 내가 많이는 없지만 키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예뻐요. 밑에 부분 훌 잡고 이런 거 패턴 너무 쉬우니까 패턴 뜨는 거 꼭 보고 자주 많이 입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냥 디자인 너무 심플해서 디자인 설명 여기까지 하고 패턴 뜨는 거 한번 바로 보여드리는데 얘는 스커트까지 이렇게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검정 옷 같은 경우는 뒷부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앞이랑 뒤랑 똑같기 때문에 뒷부분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에 부분은 그렇게 뒷부분이랑 똑같이 비슷하니까 똑같이 참고해서 떠보시기 바라면서 패턴 뜨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디자인인지 보면 뒤를 볼게요. 자 뒤를 보면은 첫 번째가 뒷기장을 가야 되는데 마네킹에다 입히면은 좀 뒷기장 체크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죠? 근데 그냥 옷에다가 하면 뒷기장 체크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자 뒷기장을 어차피 여기 허리선이니까 허리 등길이에다가 놓으셨을 거예요. 자 등길이보다 조금 밑으로 놨네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허리보다 밑으로 놔도 쪼으면 이렇게 조금 당겨 올라가니까 허리보다 한 2cm 정도 내려서 패턴을 떠볼게요. 자 허리에서 2cm 그러니까 뒷판 먼저 갈게요. 허리에서 2cm를 살짝 먼저 밑단에서 2cm 정도를 먼저 체크를 하나 할게요. 상의 윗부분 먼저 뜰 거예요. 그래서 2cm를 먼저 체크를 기장을 체크를 해 놓으신 다음에 2cm 올라간 데 2cm 내릴 거기 때문에 2cm 올라간 데다 고정을 해 놓고 카피 자 카피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 부분을 자 시원스럽게끔 파는데 목 부분을 얼마큼 시원스럽게끔 그게 참 중요해. 자 여기서 지퍼를 안 넣고 할 거면은 요거 이 목둘레가 최소한 몇 센치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머리둘레가 기본이 22인치 22인치면은 56cm 정도가 우리 머리 기본 머리둘레예요. 머리둘레가 56cm 이상 그러니까 이 둘레가 56cm 이상 되면은 머리가 쑥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56에서 한 60 정도 되면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0 정도로 하셔서 뒷지퍼를 안 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60cm를 맞춰 볼게요. 오늘은 자 옆에 시원하게끔 제가 옆에를 5cm를 팔게요. 5cm를 파고 자 일로 5cm면 이쪽은 2.5cm 반만 내려줄 거예요. 이쪽이 5cm 파면 이쪽이 2.5cm 반만 내려줘서 목 부분 이렇게 팠어요. 자 그리고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cm 자 뒷판 합치면 뒷판이 26cm가 나왔어요. 그럼 앞판은 무조건 24cm 한 30몇 cm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머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다 그러면은 여기 5cm 가고 뒤는 좀 더 파주셔도 돼요. 머리가 잘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조금 더 파주셔도 돼요. 뒤도 이렇게 파줘서 그럼 파면 더 아까 13이었는데 지금은 쭉 쳤더니 14가 나오니까 14면 20 뒤만 28cm면 여유롭게끔 머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품은 이렇게 딱 지금 잡았을 때 여름에 이게 민소매 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중요하냐면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크면은 뭔가 들면은 여기가 안에가 쑥 다 보여서 별론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위에 부분은 박스 핏 정도 그래도 여유는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허리가 같이 H로 갈 거기 때문에 박스 핏 정도인 3cm에서 4cm 정도를 넣어줄 거예요. 자 3cm 갈게요. 3cm 넣고 자 나갔어요. 나갔으면 내려라가 아니에요. 오늘은 민소매는 소매가 달린 건 나가면 내려야지 돼요. 근데 민소매일 때는 나가면 올려줘야 돼요. 에잉? 자 민소매일 때는 너무 내려가면은 여기가 브라 자국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동에서 보통은 2cm 정도 기본 원형에서 2cm 정도는 올려주셔도 돼요.
자, 자기 원형이 3cm 나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2cm 정도를 올려줄게요. 나는 팔이 좀 굵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1cm만 올려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어깨를 딱 연결을 했어요. 어깨끈에 딱 맞지. 지금 우리가 어깨 끝을 볼 때는 어깨 뼈 끝점까지 오는 거겠죠. 기본 원형으로 떴으니까 어깨 끝점까지 왔어요. 아, 그래도 민소매인데 뭔가 어깨 끝이 살면 어깨가 좀 넓어 보이니까 어깨를 조금 좁게 보이겠어. 양쪽에 1cm씩 쳐줄게요. 1cm를 살짝 어깨 끝을 1cm를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민소매이기 때문에 올린 거와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 곡 들어갈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끔만 그려주시면 돼요. 직각 맞춰서 자연스럽게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똑바로 내릴 거예요. H라인을 똑바로 내릴 거예요. 자, 그럼 보통 허리가 요 정도까지 허리가 요 정도 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분량을 땡길 수 있기 때문에 H라인을 이렇게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지퍼를 넣을 사람들은 선을 넣고 지퍼를 안 넣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골시로 가셔도 돼요. 머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골시로 가셔도 돼요. 뒷부분은 이렇게 떴어요. 자, 앞에 부분에 봤는데 지금 이 옷은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프리센스 라인을 넣었는데 저는 프리센스 말고 다트만 잡아볼게요. 선을 최대한 줄이고 심플하고 좀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트로 넣어볼게요. 왜냐면 다트로 넣으면은 오버로그를 칠 필요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굉장히 편해요. 다트만 박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프리센스 라인처럼 MP를 다 시켜서 뜨는 데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뒷판이 지금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끝보다 2cm 정도 밑으로 내려오고 중심 맞춰주시고 보죠. 자, 똑같이 카피를 할게요. 자, 옆선 똑같이 카피할 거고요. 자, 우리 2cm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가 뒤에요. 뒷길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앞길이는 등길이보다 2cm가 길어요. 제 앞길을 갖고 올게요. 그러면 여기를 맞춰볼게요. 자, 2cm를 앞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2cm를 이렇게 맞출게요. 자, 이렇게 맞춰서 카피를 해주시고요. 2cm 올라가서 앞길이가 2cm 올라가서 등길이보다 2cm 올라가서 앞판을 딱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자, 밑단은 이렇게 여기에요. 자,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원형이랑 똑같이 이제 카피를 해주세요. 2cm 저희는 여기서 2cm 올라가야지 되네요. 자, 밑에 맞췄고요. 2cm 올라가서 진동 2cm 올라가서 그렸으니까 진동 2cm 올라가서 다시 그려줄게요. 1cm 어깨 치고 5cm 치고 뒷판이랑 똑같 그 이 둘레가 같은지 체크. 7.5 여기도 7.5 똑같아요. 2cm 올린 거는 MP 분량 다트 분량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목 파져 있는 목점이 우리가 원형이 목점이었어요. 목점서부터 지연사게끔 팠더니 7cm 정도 팠어요. 여기서부터 7cm 정도 뒷부분에서 5cm 쳤고요. 옆에 부분 1cm 쳤고요. 앞에 진동 부분 다트 잡을 거라서 2cm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유장에서 24cm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선을 하나 그렸고요. 2cm MP, 여기도 1cm MP. 자, 목 부분도 살짝 0.5 정도라도 MP를 살짝 시켜주세요. 살짝. 많이 시키면 땡기니까 살짝 시켜주시면 이렇게 숙였을 때 뜨는 분량이 없어지니까요. 살포시 이렇게 시켜주시면 돼요. 자, 앞에 골시가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머리가 지금 뒤 지퍼도 없이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19, 뒤가 19가 나왔어요. 19 나오면은 반쪽이니까 합치면은 곱하기 2, 2는 2고 싶어 38cm. 뒷부분이 38cm, 앞에 부분이 38cm, 뒤가 26cm. 두 개를 합치니까 50, 64cm 정도 머리가 아주 아주 여유롭게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MP, 여기 다트라고 해서 다트를 지금 잡지는 않았어요. 선만 들어갈 거예요. 선만 이렇게 유장까지 넣어줄 거고요.
옆에 부분에 MP 이렇게 찝어줄게요. 2cm 찝어줄게요. 자, 옆에 부분에 1cm 했던 것도 찝어줄게요. 그래야지 겨드랑이가 안 떠요. 자, 목 부분도 살짝 숙였을 때 너무 붕 뜨는 거 싫어요. 그래서 여기도 0.5만 살포시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였어요. 자, 줄이고 나면 선들이 좀 삐뚤어져요. 선들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다시 선을 만지고 다시 그려줄게요. 다시 그려줄게요. 다시 그린 다음에 이제는 다시 그려준 데를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뜨면은 민소매가 이렇게 해서 됐어요. 민소매 됐고, 밑에 통만 체크하면 되는데, 적당한 밑에 통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보폭이에요. 보폭. 내 보폭을 진짜 이렇게 좀 내가 넓다라고 한 만큼 벌려보세요. 그만큼 보폭은 나와주면 돼요. 뛰어갈 일은 없지만 그 정도 보폭, 이렇게 넓은 보폭으로 했을 때 치마가 걸리지 않는 보폭 치수를 볼게요. 이 아이는 몇인가 볼게요. 45 나오네요. 45. 이렇게 체크를 하나 했더니 79, 8 이렇게 나오네요. 45, 78. 78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60에다가 17 플러스 해 주시고요. 두 번 체크하는 버릇, 항상 패턴 틀어지니까 두 번 체크. 자, 긋고요. 딱 긋고 위아래 지금 같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앞판 뒷판 허리가 같아요. 딱 위에다 맞히세요. 놓으세요. 아까 통 45cm 였어요. 밑에가 45. 45를 여기다 놓으세요. 그리고 얘랑 연결을 하셔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큼 여기도 똑같이 1cm 빼주고 A라인이니까 아까 60에 16이니까 여기 놓고 자, 요 기장보다 여기는 요 기장에서 마이너스 1cm 정도 해주세요. 바이어스, 비바이어스 걸리기 때문에 박으면서 늘어나고 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cm를 이 기장보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으면 요 기장이 짧아지면은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는데 지금 제가 뜬 패턴으로 하면 A라인이 된 거예요. A라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밑에 통을 조금 더 넓게 하려고 그러면 A라인으로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요 패턴을 보면은 옆에 부분에만 이렇게 좀 잡혀요. 옆에 부분이 좀 A라인이기 때문에 옆에 부분을 이렇게 솟구쳐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정도 45cm 통은 A라인으로만 하셔도 돼요. 각도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통을 밑에 통을 더 넓게 하고 싶어. 그러면 옆으로만 이렇게 뻗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근래 내가 그 밑에 스커트 설명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A라인 각도가 45cm 정도 이 정도면은 그냥 A라인으로 가셔도 여기가 직선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나는 통을 조금 더 넓, 한 요 정도 넓히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A라인 옆에만 뻗쳐요. 옆에만 뻗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끝에를 이렇게 이제 굴려준다. 굴려주고 허리 부분 맞춰주시고 허리 부분 맞춰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 쭉 가면은 이렇게 가면 옆에 부분을 뻗치지 않고 근데 이쪽에도 훌이 잡혀요. 이렇게 뜨면은 자 그런데 오늘은 그냥 우리 똑바로 가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왜? 조금 있다가 그냥 시접에 나중에 윗시접을 조금 넉넉하게 줘서 겉에서 스티치 때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앞판 뒷판 동일하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3cm 내려와서 체크 하나 15cm 정도 내려서 14에서 15cm 정도 내려서 주머니 앞판에 주머니 하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5cm 정도 와서 여기서부터 똑바로 와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주머니 속지도 만들 수 있어요. 기장을 위에서부터 뒷목에서 갈게요. 자, 첫 번째는 기장을 체크를 하지요. 항상 기장을 체크를 해볼게요. 어디까지 가볼까요?
뒷목 점서부터 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의 기장은 107, 108 정도 되네요. 108cm 맞췄어요. 밑으로 기장한다고 저는 여기서부터 한요 정도서부터 할게요. 여기서 플러스 30cm 정도를 할게요. 그러면은 30cm 뛰고 올라갈게요. 108을 30 뛰고 여기 30cm 플러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8이니까 58. 자, 여기다가 놨어요. 여기가 108 기장이에요. 30cm를 플러스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판을 4보씩 갖고 와서 뒷중심에다가 맞춰 주실게요. 고정. 자, 이렇게 원형을 카피를 한 다음에 레글런을 먼저 여기서 뜰 거예요. 자, 레글런 뜨는 거 이제 많이 설명되는데, 직선으로 어깨 연결, 자기 어깨에서 7cm, 8cm 나가고 2.5cm 내려주고, 8cm 나가고 2.5 내려주고, 1cm 어깨에서 올려주고, 얘랑 연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품 한번 갈게요. 품이 넉넉해요. 품이 넉넉해요. 그죠? 넉넉하잖아. 이게 굉장히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품이 넉넉해요. 자, 두 가지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품이 넉넉한 방법이 있어요. 자, 품이 넉넉 옆에를 길게 옆품을 크게 얘도 품이 넉넉하죠. 그죠? 품이 옆으로 크게 넉넉해. 그런데 그러면 뭐냐면 암홀까지 커지는 거예요. 얘가 계속 커지면 여기가 커지기 때문에 안 돼요. 암홀은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줘야지 돼. 적당한 선. 그런데 품이 크려면은 반대로 요번에 했는데 여기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서만 늘려주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키운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은 옆에 거를 키우는 게 품이 큰 거였어요. 항상. 코트, 오버핏, 어떤 거든지 옆으로만 키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여유인데 그 여유를 어디서, 옆에서 오는 여유는 작고 왜냐 옆에서 여유가 많아지면 소매통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옆에 여유는 3 박스핏 정도 한 3cm 정도 여유의 가운데 부분에서 잘라서 벌릴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품은 3cm 정도만 그러니까 품이 굉장히 넓지만 3cm 정도만 키울 거예요. 3cm 나갔으면 레글런으로 가면 70% 3cm 갔으니까 2cm 정도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우리 소매통을 기장을 한 몇으로 가냐면 제가 딱 체크했더니 한 18cm 정도 가볼게요. 한 20cm 팔살 가리기 위해서 20cm 정도 갈게요. 여기 20cm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자 여기 그러니까 레글런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렵죠. 자, 레글런이라는 건 뭐냐면 몸판에다가 소매를 같이 뜨는 것을 레글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몸판에다 레글런을 뜨는데 자, 기장을 놓고 요 자, 얘가 소매이기 때문에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은 진동백이 8cm. 이거 노래를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산은 진동백이 8cm. 자, 진동백이 8cm예요. 진동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에요. 24네요. 24에서 8 빼니까 16cm가 산이에요. 16cm가 요러기가 자 산이에요. 그래서 자 암홀둘레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반만.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레글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9cm.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9cm 체크. 자, 9cm 체크를 했어요. 레글런으로 갈 거기 때문에 목 부분 좀 시원하게 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cm가 들어온 만큼 여기 이만큼 파줄게요. 자, 이만큼이 얼마일까 볼게요. 이만큼 팠더니 8cm. 그럼 밑으로는 한 4cm 정도만 내려 볼게요. 4cm 더 내려도 되겠는데? 한 10, 똑같이요. 밑에도 잘 입기 편하기 위해서 한 6cm 정도 내려 볼게요. 좀 넉넉하게, 시원하게끔 파볼게요. 요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레글런 누른데 여기를 쭉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연결하는 부분 3등분 정도 눈으로 3등분 되는 위치에다가 해볼까요? 여기 부분이 3등분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 요렇게 레글런. 자, 요렇게 레글런을 떴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똑바로 내리세요. 우리 아까 3cm 내려갔는데 똑바로 내리세요.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원형을 이렇게 뜰 건데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자르는 거 몇 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르고 붙여라, 자르고. 붙였어요. 주시고요.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애를 다시 자를게요. 아까 46cm 정도가 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르는 거 볼게요. 위에서부터 해서 5cm 간격으로 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5cm 간격으로 선을 그릴게요. 항상 이렇게 주름을 잘라서 벌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 골시니까 골시 1, 2, 3, 4, 5 숫자를 꼭 쓰고 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가 어느 편인지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밑에 부분은 넓고 위에 부분은 셔링을 너무 안 잡으려고 저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부분에 그냥 우리가 셔링을 잡다 보면 여기만 잡아야 돼. 여기만, 여기만. 왜냐면 여기만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은 밑에 부분 여기에는 쿨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던 여기를 살짝 벌려주시면서 약간 A라인으로 가면서 여기도 후리 셔링이 잡으면서 넉넉하게끔. 근데 여기 부분만 벌려주는 여기만 셔링 잡으면 여기만 그 후리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기를 맞춰서 그 대신 이쪽 첫 번째는 요 끝부분을 맞춰서 살짝 이렇게 A라인 식으로 떠주는 게 좋다라는 거야. 제일 이게 뭐 이 부분만 이렇게 놓으면은 끝부분 있죠? 끝부분. 끝부분 체크, 여기 끝부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도 끝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체크, 여기 시작하는 여기 체크, 여기 체크, 여기 체크, 여기는 이런 식으로 끝부분. 자, 이 시작 부분과 여기 부분 체크, 그 다음에는 여기 끝부분. 끝부분 체크 여기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 거죠. 이렇게. 자, 놓은 다음에 이제는 빼셔도 돼요. 빼고. 자, 다 그린 거 아니에요. 다 여기를 그린 게 아니라 여기 시작과 끝만 맞춰주시고 중간에 하나를 맞춰주신 다음에 자로 그 세 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시고 셔링을 잡아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 셔링 들어가고 밑에 부분도 셔링이 훌처럼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소매 부분 해봐야죠. 잘라서 여기 하나. 자, 잘라서 벌릴 때는 밑에 부분에는 항상 직선으로 한번 체크. 직선 체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0cm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30cm 나오면은 됐어요. 이런 거 바뀌었다. 자, 이렇게 30cm 맞춰 놓으시면은 여기 분량이 셔링 분량인데 자, 여기 둘레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부분이 직선으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이렇게 끝부분이면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부분 체크 놓으신 다음에 여기도 여기 끝부분, 그 다음 여기는 똑같이 카피할 거고 여기 끝과 끝을 딱 체크를 해주시고 얘랑 얘도 이렇게. 자, 여기 분량은 우리 요 세 개를 합쳐놓은 요 분량에서 두 배 정도 들어가면 괜찮은 처리가 나와요. 여기가 지금
7cm 그러면은 37에 21, 18 요 정도 괜찮겠네요. 요 정도 여기 2배 2.5배 정도 2배 74에다가 요 정도 나오면 여기가 셔링. 조금 있다가 여기 앞판 뒷판 붙일 거예요. 와우. 패턴 레글런 해볼 만해. 그죠? 이건 뭐야? 민소매? 아, 난 소매를 달고 싶은데, 림빠. 소매도 달아본 분 계시면 소매도 이렇게 좀 짧게 달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소매가 팔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요 패턴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로 바꾸려고 해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11,000원에 한 달 4개를 미리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지 저희도 시간이 남을 때 포장을 하고 패킹을 할 수가 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은 월, 화, 수는 패킹만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택배가 늦게 오니까 저한테 항의 전화가, 목금요일서부터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아,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택배 아저씨 너무 흐뭇해 하시는데, 나나 고객들은 늦게 와서 불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원 애들 눈치 봐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게요. 조만간 조만간 7월달서부터는 구독 서비스를 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4개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해드려 볼게요. 그렇게 하고 한 11,000원 정도의 택배비 제가 부담해서 가는 것도 어떨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진짜 예쁜 디자인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